딱 정했다 하면 웬만하면 그거 아, 안 지키는 선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죠. 18승 목표 그것 되려면 일단 첫 걸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탱크가 자리 잡지 않은 지역으로 어, 근데 네. 하필이면 여기 질럿을 빨리 던져서 입구 열어두고 7시적 멀티를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양쪽으로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앞쪽에 질럿들이 너무 손해봤어요, 도적 네. 선수. 하필이면 벌쳐 있는 쪽으로 거의 질럿들이 다 들어가다가 네. 많이 녹았어요. 이제는 또 병력은 어차피 200이 계속 찹니다, 도적 선수는. 네? 지금 이 병력으로 좀 맞바꿔지면서 7시에 두 개의 멀티를 주지 않고요. 지금 뭐 병력 질럿 10개, 드래곤 한 10개 정도 줘도 바로 생산이 되니까 7시 멀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야, 어쨌든 멀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뒤쪽에 탱크들이 좀 많아서. 자, 탱크가 있어요. 오,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 이 라인 정도 딱 여, 예, 이 정도에서만 멈춰도 프로토스는 기분 좋거든요. 네, 멀티 하나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이 영호의 힘을 그만큼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사이즈도 계속 쓰면서 라인을 걷어냈습니다. 야, 라인 제거 정말 잘했어요. 이 정도 라인까지 걷어내게 되면은 아웃쪽 커맨드 쪽에서도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이 영호의 영역을 줄여버렸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요 프로토스는 계속 200이거든요. 이 영호 선수가 병력 손해가 너무 큽니다. 자, 이 병력도 같이 필요해, 벌쳐. 같이 움직입니까? 어쨌든 지금 더 병력이 내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네, 이득을 봤다면은 야, 도적 선수 페이스 정말 많이 끌어가는데요. 야, 이러면 이용호 선수가 지금 긴장되는데요. 그럼요. 이렇게 되면은 5시 멀티 두 개 바로 안정이 됐죠. 게이트웨이를 거의 20개 정도 지어놔서 병력이 잡히는 순간 계속 200. 계속 200이 찬단 말입니다. 나 이용호에게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나는 사람이야. 거의 도적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 도재욱 선수가 오랜만에 정말 도물량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야, 괴수 오늘 얘 등장합니까? 공염에 방위롭돼 있어요. 네, 이번 경기 프로토스가 굉장히 더 기분 좋게 네. 팀의 벤치 분위기 보면 그 선수의 지금 현재 분위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 그리고 지상군 업그레이드가 공이업 방위력 똑같아요. 이 정도면은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정말 잘해주고 예. 있는 겁니다. 내가 나갔지 않아도 굳이 예 거의 그 김태훈 선수 그런 표정이었고 네. 정확히 도재욱을 내기에 잘했다라는 박규훈 감독의 예, 표정이었어요. 일단은 이영호 선수가 배치는 괜찮습니다. 네, 여기 추가 병력이 더 와야 되는데요. 네,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도적 네. 선수가 이거 무조건입니다. 자, 병력들 더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 있는 탱크라인은 예. 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숫자가 맞지 않아요. 예, 이렇게 되면요. 또 탱크의 포격을 피해서 다시 9시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막히긴 막히되 테라는 피해가 또 누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프로토스는 또 200. 이게 계속, 문제인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정말 퍼도 퍼도 예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이야 진짜 도지혁 선수 컨셉 좋네요. 그러면서 12시까지 현재가는 도지혁 선수의 발빠른 플레이에 이영호 선수의 속도를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인 한꺼번에 제거했고 그리고 여기 12시까지 같이 공략 들어갔어요. 빨라요. 7시적 앞마당에 커맨드 한창 못 시키다 보니까 이쪽 커맨드 파괴시키게 되면은 이영호 선수는 더 이상의 자원이 지체할 곳이 없어요. 네. 예.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용호 선수가 탱크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이쪽 수비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빠르게 7시 멀티를 수복을 해야 됩니다. 네, 센터 지역에 서플 건물을 더 지어버려서 아예 그 본진으로 예, 올 엄두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7시 라인 안정화 시켜야 됩니다. 네. 급합니다. 조금 이영호 선수가 할 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본진 자원이 떨어진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 번째 확장 기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한 번은 버텨야 이영호가 어느 정도 이영호 괴력의 모드가 발휘되는 것인데 근데 버틸려고 하는데 프로토스 병력이 예. 또 오잖아요. 이번마저 무너지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신나게 옵니다. 사실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번에는 스테이시드 빌드 외에는 진짜 기본 물량 도재욱이 잘하는 예. 거 끌고 왔어요. 프로토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압도적인 물량, 압도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도재욱. 자,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되고요. 지금 테란의 이영호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일 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야, 지금 센터 쪽에 있는 탱크까지 잡아먹으면은 방심해도 돼요. 예, 진짜 그 정도입니다, 지금 네. 상황이요. 자, 질럿들 계속 달라붙으면서 탱크 숫자를 계속 요리조리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또 이곳 쪽으로 리콜. 야. 이제 원산이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스터를 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이 맵 자체가 워낙 멀티 지역 지키기가 멀다 보니까 이거 진짜 상당히 빠르게 프로토스의 속도를 이영호 선수가 못 따라가는 경기 드문데 그러니까요. 이번 경기는 확실하게 도지혁 선수가 굉장히 잘하네요. 아, 네. 이번 경기 때 도지혁 선수가 가장 잘한 부분은요. 마법 유닛 활용이 정말 뛰어났어요. 마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쓰면서 그걸로 이득을 많이 거둔 게 아니에요. 몇 번 쓰진 않았는데 그게 효율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게 진짜 쓸 때마다 100%로 다 들어간다면 그렇죠. 테란이 옴짝달싹할 네. 수가 없어요. 처단 피드 갖추고 스테이스 피드 한번 딱 걸고 사이언스 패스래. 그러면서 하이 템플 활용이 정말 뛰어났었고 그 이후에는
정말 딱 필요할 때만 아비터 세스피드, 아비터 리콜. 아 이게 도적 선수가 예. 도적 선수가 프로게이머 데뷔하고 나서 마법 유닛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이야 진짜 예. 낯섰네요. 예, 여기서 또 이제 이영 선수는 이 위기 타파하려면 EMP가 먼저 나가야죠. 아 EMP는 예. 일단 맞았어요. EMP 나고 아 오히려 이거 미끼. 아 그때 아, 그러네요. 미끼였어요.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그리고 메스를 네, 이번만큼은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이영 선수. 자 이거 밀리면 거의 경기를 끝나죠. 놓치죠. 그런데 맞네요. 너무 맞습니다. 아 질럿들 앞장서고 뒤쪽에 드래곤들 엄벌 사격하면서 탱크 숫장. 네, 이영호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까요? 와, 근데 이걸 또 이영호 선수가 맞춰줍니다. 야, 뒤쪽에 템플러 더 왔습니다만 드래곤들이 일단 한 번 녹았네요. 와,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영호 선수. 와, 이게 물량도 그렇고 정말 도적 선수가 이거 무조건 미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버틴 이영호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진짜 대단한 거죠. 야. 그렇게 견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그리고 포인트를 짚어주는 이런 모습 좋고요. 이제 앞마당 자원이 마른 이영호 선수는 이제 7시를 수분 어떻게서든 견뎌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 도적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정면적 뚫기보다는 본진 리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본진 리콜 한번 당하게 되면 힘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11시 본진까지 테란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어렵게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방금 전에 11시 쪽에 옵션과 잠깐 움직였던 것이었고요. 네, 지금 자원을 6군데에서 먹고 있는 크로토스란 말이에요. 네. 그만큼 배부르게 배떡떡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테란의 이용원은 계속해서 자원줄 하나 가져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뭐 하이템플러 섞어줘도 괜찮고 네, 다시 한 번 더 병력 방금 전에 그렇게 괴력의 힘을 발휘해서 이영호 선수가 막아낸 부분은 몇 번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도적 선수는 또 바로 유닛 거의 다쳐서 옵니다. 지금 벌처가 거의 다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기 전에 배치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마인이 너무 적어요. 예, 자 그냥 뚫어버리는 아 야, 다시 한번 막을 수 있을까요? 마인도 적고 탱커 수장도 적어요. 도적에 들어갔어요. 압도적인 힘입니다. 이영호 선수는 더 이상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케이트 로스터 김대호 무너졌고 이영호 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위너스 복수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야 이영호 선수 네, 거의 뭐 경기가 패배를 어느 정도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적 선수는 승리를 직감하고 예, 세르머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오늘 뭐 경기 결과는 아직 몰라요. KT 예. 로스터에도 남은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많으니까. 그러나 SK텔레콤 T1에서 인터뷰 또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도재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상대가 이영호 선수인데 경기를 거의 잡았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의 팩토리는 조금 있으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반면에 게이트웨이는 더욱더 폭발하면서 예, 도재호 선수는 신이 났습니다. 아, 마지막. 마지막 승리. 본진 쪽. 예. 자 물론 예 터렛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쵸. 이쪽으로 리콜 옵저버가 먼저 맞아주면서 아비터가 들어가면 리콜도 한번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끝끝내 그래도 이영호니까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정말 이거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영호 선수가 자 들어갑니다 바로 터렛 맞으면서 리콜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되면 들어갔어요. 예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끝났죠. 신났어요. 그쵸. 예 잡았다는 겁니다. 네 내가 이영호를 잡으면서 그동안에 이번 올해에 테란을 한 번도 못 잡았어. 나 이영호 잡은 몸이야. 이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어제가 바로 부활절이었죠. 네네. 네, 부활절 하면서 요즘에 인터넷 우스갯소리로 뭐 패왕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와 도재혁 선수도 그 반열에 나오면서 이런 경기라면 앞으로 테란만 만나면 에이. 이길 것 같은 아.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너무 많아요. 지상으로 바로 또 리콜에 이어서 지상 병력까지 도재욱의 신나는 쇼가 이어집니다. 저 줄줄이 뭐 병력들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지지!